외출 못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황금연못 시니어 자문단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이 댁에서도 열심히 또 건강 관리를 하고 계시답니다. 네. 네. 이분들이 아주 특별한 운동법을 보내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잘 보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김현수 선생님 훌라후프를 아 저거 우둘두둘한 그런 훌라후프잖아요. 저 아픈데 만약에 저 너무 아파 지하 훌라후프. 어 맞아요. 예. 어 강민 선생님. 야 우리 선생님들 아주 그냥 다양한 영상을 또 보내주셨는데요. 수많은 영상들 중에 네, 네 가지를 엄선했습니다. 용구조 선생님. 집에서는 막대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윤구조 선생님은 예, 이 포인트가 있어요. 아주 꾸준히 반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요. 막대를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사실은 온몸 운동이라서 하고 나면 굉장히 상쾌해진다고 합니다. 아, 이렇게 흔들기만 하는데요? 네. 자, 요즘 집안에만 계시니까 많이 답답하시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함께 해보실래요? 어떤 체조를? 이거 스쿼트 체조. 다리를 들고? 이렇게. 네. 이 보기에는 조금 거시기 해도 이게 네, 운동 효과가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그 일본 스모 선수가 네, 이거 하고 말이죠. 좀 숭구리당당 숭당당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있고요. 저희 할머니는 저희와 함께 조드 게임을 하시면서 두뇌 운동을 하세요. 자, 이분 유병인 쌤과 손자신데 요거 부부가 함께하는 요가 요런 모습을 우리가 가끔 보긴 하는데 손자와 함께하니까 또 그것도 색다른 정말 보기 좋네. 저렇게 같이 하면 지루하지도 않고 손자는 키가 잘 맞아요. 손주보다 더 유연하신 것 같은데요? 아주 스트레칭. 네. 오, 정말. 요거 쉽지 않은데. 고난이도에 이야, 아주 유연한 모습을 우리가 또 보고 있습니다. 자, 유병인 선생님의 손자와 함께하는 체조까지 봤는데 말이죠. 네.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아무래도 장순녀 선생님 동작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이 동작이 좀 보기에도 재밌지만 이런 동작을 하면 소화도 잘 되고 장 운동이 원활하게 된다고 해서 지금 하고 계신 거라고 합니다. 이거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러면? 김홍성 아나운서. 또 이렇게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스쿼트 자세를 하고 한쪽 다리를 들어주세요. 합처럼. 합처럼 이렇게 들었다가 한쪽으로 안돼. 어디 가세요? 네. 어디 가세요?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데 아니 이게 이걸 네, 좀 진중하게 하셔야 돼요. 진중하게요? 그럼 진중하게? 운동이 예. 자, 내려가고 합장 내려갑니다. 천천히. 천천히. 네, 다리 들고. 천천히. 그리고 다리를 하나 들고. 다리를 들어줍니다. 서서 듣는 거 아니에요? 저기요, 드셔야 돼요. 좀 들고. 거기서는. 아니, 서서. 조금 서서. 서서. 네, 그다음에 한쪽씩 조금 서서. 다리를 들고. 이거 들고. 쉽지 않아요, 이게. 네. 선생님 높이 드시던데. 해보세요. 근데 이게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네요. 직접 해보니까 좀 네, 이게 효과가 힘이 오네요? 들어가고 네, 살짝 몸에서 열이 난다고. 이거 한 번에 지금 정신 운동이. 네. 자, 우리 이렇게 방송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그럼 두 분은 이렇게 계시고 저는 집에 네, 가서 해보는 걸로. 그럼 여기서 같이 다 해야지. 하여튼 요 허벅지에 힘이 빡 들어가고 뭔가 소화도 잘 될 것 같은 요 운동 네, 한 번씩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문단 여러분 다양한 장기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중에 최고의 명장면을 만나봅니다. 우리 김질순 선생님 웃음도 매력적이고 말씀도 맛깔나게 하시고 네, 안녕하십니까 김질순입니다. 맞아요. 네, 김질순 선생님께서 부르신 세타령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세타령. 한 3, 4년 전부터 노래교실을 다녔지요. 그런데
어느 날 노래교실 선생님이 아 서대문구청에 노래자랑이 들어온다니까 네.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 내 나이 더 늦기 전에 한번 도전을 해보자. 그런데 이 본선에 올라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100명 중에 15명이 예, 아주 아무리 정신을 차리려고 해도 살짝 실수를 했지요. 제가 아, 무슨 소리? 실수라고 하니까 뭐 상상을 여러 가지로 하게 되네. 무슨 실수를 쓰셨나? 박자를 못 맞추고 제가 이 탁 차고 나가야 되는데 아, 그렇죠. 아이고. 그거를 놓쳤습니다. 아, 아이고, 그 실수 네. 아닙니다. 난 오줌 싼 줄 알았어. 실수 아닙니다. 아, 하셨습니다. 박자를 틀렸는데도 예. 그냥 했습니다. 아,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그랬는데 시상식에서 아 인기상 오. 8번 김질순. 오. 이야! 깜짝 놀라셨어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내 생에 아주 처음으로 큰 황홀하고 기쁘고 아주 큰 도전을 했다고 아~ 생각을 합니다. 최고 화면입니다. 와, 저때도 아, 그렇게 좋아하실 수가 있나요? 근데 저희가 노래 들어봤죠. 날아든다 하, 냉가 착세가 날아든다 하, 세종에는 동왕세 만수문전의 풍년세 삼고고친 무인촌 수집비 좀 세들기 이 산으로 갈면 저 산으로 갈면 쑥쑥쑥쑥 야 인명 문화재 같아. 인명 문화재 잘한다. 박자는 틀렸습니다. 마우로 다녀 우른다. 잘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맞습니다. 연습한다고 될 것 같지 않은데 말이죠. 아, 자, 윤재영 아나운서는 누가 제일 좋을까요? 제가 소개해드릴 분은 이분의 내공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자문단 중에 하나인데 이분이 이날 이 노래 하신 다음에 제가 계속 일주일 동안 이 멜로디랑 리듬이 맴돌아서 따라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아. 사이다송 기억나시죠? 아. 사이다송. 어느 날 학교를 갔다 오더니 소풍 가서 장기 자랑을 해야 하는데 그래 나는 장기를 뭐를 하지? 하고 걱정을 하는데 언능 생각하기를 예. 그때 당시에 서영춘 씨 사이다송이 아~ 되게 유행을 했거든요. 사이다송? 이거다 저거다 말씀 마시고 산에 가야 몸을 잡고 물에 가야 고기 잡고 인천 바다에 사이다 떠서 공부 없이는 못 마십니다. 산에 산뚜기야 강추가 뒤집어서 어디 가느냐. 그거를 내가 이제 언뜻 생각을 해가지고 예. 그걸 이제 한 대목을 읊어줬죠. 학교를 갔다 오더니 싱글벙글하고 와가지고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어떻겠냐 하니까는 그만 애들이 와르르 웃으면서 기립박수를 치면서 1등상을 공착을 한 대를 해가지고 와서 교장 선생님하고 악수를 하면서 그 상을 탔대요. 아, 사이다송으로? 예, 사이다송으로. 이게 크네요. 선생님 그거 가르쳐 주실 만큼 다 기억나세요? 아, 그거 기억나죠. 그럼. 선생님 좀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좀 모셔 지금 모셔 주시죠. 예. 자 선생님. 아 김홍성 사이다송의 맛을 살리려면 일단 뭘 어떻게 해,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네. 구구장장 궁장장 수구수구장장 궁장장 이거다 저거다 말씀 마시고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곱부 없이는 못 마십니다. 동작까지. 여름 빠지는 호빠지, 겨울 빠지는 손바지, 수수장장, 붕장장. 자, 그럼 선생님의 빠른 버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부구장장, 수구수구장장. 동작하셨어요. 가사를 한 번씩 이렇게 해줘야 돼요. 지그지그장장, 붕장장, 수구수구장장, 붕장장. 이거다, 저거다, 말씀 마시고. 생각보다 김성근 언어가 아주 어려워요.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떠도 곡보가 없이는 못 마십니다. 여름바지, 호바지, 겨울바지, 봄바지, 지그지그 장장, 장장, 수구수구 장장, 장장장. 근데 되게 멋없이 하신다. 아, 아니 약간 이렇게 조구조구장장 숭장장 조구조구장장 숭장장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썼어도 곱부지는 못 마십니다. 조구조구장장 숭장장 조구조구장장 숭장장 여름 바지는 헛바지 겨울 바지는 손바지 여름 바지 헛바지 겨울 바지 손바지 에브리바디 바지바지 에브리바디 바지바지